높습니다. 근데 첫날 올 때가 혈당이 164 정도 입소했는데 그 다음에 106, 어제는 184, 오늘은 100 이렇게 그 좀 덜 먹으니까 그 당연한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제가 먹던 알이 관리 약품이 혈압, 당뇨,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뭐 착하게 가지고 7, 8알 있는데 그걸 다 끊고 난 상태였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그 약을 다 먹고도 공기 혈당이 한 147에서 155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배 혈당은 아마 제일 필요가 없어요. 한 250 이렇게 정상 나가니까 그건 또 보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박사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당화 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그 피검사에 보면은 그게 옛날에는 7.0 이하가 당뇨 환자다. 아,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6.5로 이하로 관리하라. 그래서 한 달 전에 관리했을 때 7.3이 나왔어요. 조금 높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가서 재보면 틀림없이 낮아져요. 한 3개월 평균이 되니까 낮아지니까 생각하고 지금 현미경상에서 나타난 그 피 모양은 아직도 개선이 조금 한참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모레 아침에 갈 때 다시 해보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저는 이제 화요일부터 했으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하루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제 아내가 수요일부터 같이 입소해가 있는데 이걸 집에 가서 꾸준히 이거를 좀 이용하려고 그래요. 식단을 바꾸면 틀림없이 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체험했으니까 가서 그냥 무슨 뭐 칼비탕을 막 푸짐하게 흰밥 한 그릇 하고 밥 한 그릇 추가하고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거 하면 바로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엄청나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설탕 같은 거 아예 안 먹고 요즘에는 외식을 하면 가장 그 장애가 모든 음식에 설탕을 타요. 김치, 물김치, 무슨 나물, 특히 짜장면. 짜장면은 그냥 설탕을 막 엄청 넣는 것 같아요. 옛날에 먹던 그 짜장면이 아니에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창업해서 종로 3가에 그 이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단성사 옆에 그 아주 맛있는 짜장면 집이 있었어요. 그때는 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 짜장면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고급 중국집에 가서도 맨 마중에 나올 때에는 짜장면이 달아요. 이렇게 변했고 냉면도 달고 이 사먹는 음식은 이 젓가락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은 그랬어요. 깍두기 아주 맛있는 깍두기도 먹으면 또 달달해요. 그래서 혈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간접 그 당분이 엄청나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면은 그 점심 때 조금 있다가 점심 때 저는 또 포도주스 한 컵을 마시는데 저거는 사실은 뭐 들어가면 바로 혈당이 올라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한 5년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상하다. 이 당분을 마시는데 혈당이 안 올라간다. 그게 이제 독특한 우리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이거 먹으면 바로 혈압약이에요.
모든 게 음식 속에 약이다, 약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돌아갑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돌아가는데 이번에 제 아내가 기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해볼 거예요. 그 사람도 모든 약을, 통증이 좀 심한데 모든 약을 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통제 끊고 다시 한번 해보고 재도전을 할 겁니다. 저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림없이 잡혀요. 약을 안 먹어도 잡혀요. 혈압과 당뇨만 잡히면은 저는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 아주 좋은 체험을 하고 월요일 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지금 말씀하고 내려간 박일학 예, 아내입니다. 저는 윤옥입니다. 아니, 갑자기, 저 같은 경우는 애들 남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주기가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전에 박사님 하실 때, 뭐, 좋은 인연으로 안면도도 갔었고, 여기도 한번 왔었고, 뭐, 여기도 한 번이 아니고, 하여튼. 근데 이제 남편이 4월 29일 날 간성동맥 우회로 수술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신장 관리를 한 15년 전부터 뭐 이렇게 약도 먹고 막 계속 했는데 중간중간에 여기 와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을 잘 듣고 갔어도 사실 이제 뭐 사업하다 보니까 외식을 좀할 때가 있고 뭐한 거의 한 6년 동안 도시락도 싸서 다녔어요. 그래도 바깥 음식 한두 끼나 집에서 뭐 이런 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수술도 하게 되고, 또, 이번에는 당이 안 잡혀가지고, 또 이제.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많이 배워서도 그게 실천이 안 돼가지고 다시 오는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진짜 음식을 좀더 많이 신경 써야 되겠고, 또저 자신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박사님 말씀대로 그리고 진짜 음식으로 일단 모든 약보다 음식으로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번에는 되게 간절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와서 또 뵈면 여러분들이 또 불편하시고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결국 나중에 나가실 때 보면 너무 밝고 환한 얼굴로 가시는 거 보니까 저도 더 이렇게 좀 힘이 나고 그리고 정말 시간만 나면 여기 와서 맑은 공기랑 또 저희가 이제 그 사회생활에서 할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사람은 진짜 뭐잘 기억을 하되 또 가면 또 양분적으로 또 기억을 까먹거나 또 소홀히 여기기 식상인데 아무튼 잊기 전에 또 오고 잊기 전에 또 오고 이런 식으로라도 좀 습을 가져서 좀 이걸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남편한테도 강권하고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